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호트위치 뉴스특보입니다. 오늘 새벽 2시에 마인크래프트 새로운 스냅샷이 공개되었습니다. 20W48A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오늘 출시된 1.17의 세 번째 스냅샷인 20W48A 버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1.17 동굴과절벽 업데이트의 세 번째 스냅샷인 20W48A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새로운 블록인 드립스톤과 뾰족한 드립스톤이 추가되었습니다. 드립스톤은 아직 기능이 없는 장식 블록이고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뾰족한 드립스톤은 천장에 설치하면 종이석으로, 바닥에 설치하면 석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는 블록입니다. 석순인 상태에서 중간 부분을 부수면 그 위에 있는 블록도 한 번에 부서지고, 종유석인 상태에서 뾰족한 드립스톤을 드지 않은 블록이 부서지면 부서진 부분에 아래가 떨어지며 삼지창을 던져서도 부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서지면 아이템화가 되며 곡괭이를 태도 아이템화가 됩니다. 또한 종유석이 떨어질 때 그 자리에 있는 몹에게 데미지를 주고 몹이 석순으로 떨어져도 데미지를 받으며 점프를 해도 데미지를 받습니다. 마지막 기능으로는 물과 용암을 무한으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종유석 위에 물이나 용암이 있을 경우 종유석이 끝나는 지점에 물 또는 용암 파티클이 생성되면서 떨어지는데, 이때 가와솥을 아래에 두면 점점 차오르고 완전히 차오르면 양동이에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물 파티클은 떨어지지만 가와솥에 물은 채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패치로 인해서 무한물처럼 무한 용암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마인크래프트 베타 1.8 버전 이후 처음으로 용암을 재생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수성 블록의 텍스처가 변경되었고, 자라는 자주덩이 텍스처는 X자가 더 잘 보이도록 변경되었으며, 초와 시계, 나침반의 텍스처도 변경되었습니다. 또 40 정도 수정되었는데, 이제 아이템 아이콘의 텍스처와 손에 든 모습, 사용할 때의 모습이 2D에서 3D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꾸러미는 이제 F3와 H를 눌러서 볼 수 있는 디버그 설정인 고급 도구 설정을 키면 남은 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는 이제 단단한 표면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해서 반블록이나 발판 위, 나뭇잎 같은 블록 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게임롤 명령어에 프리즌 데미지가 추가되어서 동결 상태에서 데미지를 받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꾸러미의 복사 버그와 인벤토리가 꽉 찬 상태에서 비우면 아이템이 소멸되는 버그, 깎인 고리 반블록을 만들 때 6개가 아닌 4개가 나왔던 버그, 가죽 갑옷 세트를 입어도 동결 상태가 되는 버그 등 여러가지 버그들도 수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W48A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7 동굴과 절벽 업데이트의 세 번째 스냅샷인 20W48A 버전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아직 공식 한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전파 방송 도중 특보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뉴스 특보를 마친 후 다시 전파 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선호 트위치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따뜻한 하모니란 무엇일까요?